아까 같은 공격을 한 번 더 받으면 인피니트는 끝이야. 알겠나? 이건 인피니트나 승무원보다 더 큰 문제예요. 함장님, 다이덱트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녀석이 탈출하면 인류가 위험해집니다. 전, 자네가 봤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야. 생각? 함장님,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본 건 확실합니다. 이봐 스파르탄, 미안하지만 노병 스파르탄과 고장난 AI가 본 환상 때문에 인피니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일이야. 알겠나? 함장님, 그 말이 사실면? 항법실, 잘 들어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카린의 정거장으로 향한다. 통신반, 경고신호 발생기를. 마음대로 이 행성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코타나. 보신이 아니었어요. 보신이 아니었다고요? 라스케 중령. 잘 들어라. UNSC 규정 121457이 50왕에 의거하여 저 AI의 데이터 칩을 회수하여 당장 파괴하라고. 이건 명령이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 뭐하고 있나? 당장 칩을 회수해, 라스키. 제발. 싫어요. 어서 칩을 이리 내놔. 누군가 다이렉트를 막아야 합니다. 함장님이 못하시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AI를 넘겨라. 이건 명령이다! 안 됩니다. 중령! 저자를 체포해! 함장님! 체포하라니까! 함장님! 저기 지구를 향한다고 알리십시오. 코타나와 저는 여기 남아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